영토 최남단 마라도 앞바다에 하수 찌꺼기가 대량으로 배출됐습니다.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다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됐던 남방 큰 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가 6년 만에 고향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국내 첫 돌고래 소송으로 시작됐던 남방 큰 돌고래의 자연 방류도 마무리됐습니다. 국제적인 습지 보호기구인 람사르 협약의 사무총장이 제주를 찾아 습지 보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의 지하수는 보존하면서 현명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제9호 태풍 차놈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중국 남부지방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장마전선을 밀어올리면서 오늘 밤부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제주입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데요. 이 마라도에서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다 하수 찌꺼기가 대량으로 흘러나와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가 갯바위 곳곳에 시커먼 진흙물이 고여 있습니다. 마치 먹물을 뿌려놓은 것만 같습니다. 하수가 고인 웅덩이에서는 심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찌꺼기가 썩어 거품까지 생겨났습니다. 바위 틈 곳곳에는 슬러지와 오폐수가 쌓여 있습니다. 이 손으로 걷어보니 심한 악취를 풍기며 새카맣게 묻어납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 같은 하수 찌꺼기가 바다로 흘러나오면서 해녀들은 물질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성게철인데 지금 조금에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아예 이렇게 돼버리니까 골탕처럼 이렇게 바닷속에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채취를 지금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바닷물을 정화해서 먹어야 하는 마라도 주민들의 식수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던 건설업체가 하수 찌꺼기를 육상으로 반출하지 않고 바다로 흘려보냈다며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고운 물만 보내는 줄 알았지 이렇게 그 밑에 찌꺼기까지 내보낼 줄 몰랐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찌꺼기가 엄청나게 지금 그 밤에 유출시킨 겁니다. 제주도는 공사 기간에 사용하는 임시 정화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명했지만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슬러지 부분은 수거할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슬러지가 좀 넘어가서 좀 줄었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하수 찌꺼기를 채취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맡겼고 공사업체 대표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배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앞바다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마친 남방 큰 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가 6년 만에 고향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불법 포획돼 돌고래쇼에 투입됐던 남방 큰 돌고래 자연 방류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가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아온 해상 가두리. 그물 한쪽을 열어주자 한참 동안 주위를 경계하던 태산이와 복순이도 가두리 밖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나가서도 건강하게 점프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뭐 점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산이와 복순이는 입이 삐뚤어지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2년 전 제돌이가 방류된 뒤에도 서울대공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제주로 옮겨진 뒤 먹이 포획 능력이 좋아지고 주변의 야생 돌고래들과도 교감하면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이번 방류로 태산이와 복순이는 불법 포획된 지 6년 만에 제돌이가 기다리는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방류를 계기로 공연이나 전시를 위해 허용되고 있는 고래 포획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그 해수부에서 그 고시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이제 포획하는 사례가 없도록 고시를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돌이와 춘삼이, 삼파리에 이어 태산이와 복순이까지 방류되면서 불법 포획됐던 남방 큰 돌고래 5마리는 모두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최근 개발 사업 승인이 취소된 제주시 오라 관광지구에 훼손된 임야를 복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시는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던 123만 제곱미터를 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9월 말까지 복구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주시가 전용 허가 당시 받았던 복구비 70억 원을 투입해 복구하게 됩니다.
제주 지역의 습지는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로 평가받고 있지만 난개발로 사라진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제적인 습지 보호기구인 남사르 협약의 사무총장이 제주를 찾아 보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남사르 협약 습지로 등록된 동백동산. 세계에서 처음으로 남사르 시범마을로도 선정된 이곳을 크리스토퍼 브릭스 남사르 협약 사무총장이 찾았습니다. 신비로운 제주의 난대림 속에 자리 잡은 습지에서 우리나라의 보호 노력을 점검했습니다. Now we can drill and get the water for Sam Dasu from deep down underground. But if we don't look after the water on the surface, if we don't look after the land and the wetlands, we won't be able to have that water clean. It'll cost more. 남사르 습지 마을을 갖고 온 주민들도 습지 보호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마을의 그 생태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서 새로운 그 이 주민들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으며 자연의 중요성 다시 그 인식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사무총장은 제주도 개발공사를 방문해 삼다수 생산 현황을 파악하고 보존에 기반한 현명한 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존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서 한라산부터 중산간까지 이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생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남사르 습지 20개 가운데 5개가 있는 제주. 내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 리더스 보존 포럼에서도 가치를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가 편성한 추경 예산안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예산은 문전박대 당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구성지 의장은 오늘 정례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회도 증액의 행태의 국회의 사례를 받아들여 절차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오는 28일까지 추경 예산안과 함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한 조례 개정안 50여 건을 심사합니다. 제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았던 제9호 태풍 차놈이 일단 중국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장마전선을 밀어올리면서 제주엔 많은 비가 오겠고 태풍의 진로도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북서태평양에서는 세 개의 태풍이 발생해 나란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뚜렷한 가운데가 9호 차놈, 오른쪽이 11호 난카, 그리고 왼쪽 10호 림파는 열대저압부로 소멸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건 9호 태풍 차놈인데 고수온 해역인 북위 20도를 지나오면서 세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괌을 지나 북서진하고 있는 차놈은 목요일엔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지나 주말쯤엔 중국 상하이 부근 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로는 유동적이어서 제주는 물론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은 중국으로 상륙해서 북상하면서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은 중국 동부 연안을 따라서 서해로 진입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태풍 차놈이 밀어올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오늘 밤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남부와 동부 산간에는 내일 낮에 호우특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60에서 120mm, 산간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공무원 연수에 참가했다 중국에서 버스 추락 사고로 숨진 고 조영필 서기관의 장례가 제주도청장으로 치러집니다. 연결식은 오는 9일에 제주도청에서 열리며 원희룡 도지사가 장례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한편 조 서기관의 시신은 오늘 인천공항으로 운구된 뒤 소방헬기로 제주로 옮겨져 빈소인 하귀농협 장례식장에 안치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영상 광고기기를 설치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경기도 지역 영상 광고업체 대표 4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의 식당과 미용실, 학원 등 100여 군데에 물건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속여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